08760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픽셀 플러스입니다. 픽셀 플러스, 은는 2000년 이미지 센서 및 카메라 모듈 개발, 제조 및 공급을 목적으로 설립되어 2013년 보안 카메라 시장 점유율 1위, 차량용 캐머러 SoC를 연구 개발함 CMOS 이미지 센서의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반도체 설계 전문 회사이며 CMOS 이미지 센서의 웨이퍼 및 패키지 공정을 위탁 제조하여 판매하는 패블리스 회사임 당기말 현재 주요 제품의 매출 비중은 센서 90%, 난센서 10%, 기타 등으로 구성됨. 기업 개요 대시 CMOS, 상보성 금속 산화막 반도체, 이미지 센서의 설계를 전문으로 하는 패블리스 업체로 경기도 수원시 광교에 본사를 두고 있음 대시 주력 제품은 자동차 카메라용 시스 및 주변 부품, 보안 카메라용 시스 및 주변 부품, 특수 목적용 시스 및 캐머러 SoC 등을 취급하고 있음 대시 전방 산업이 CCTV와 자동차 카메라로 차별화되어 있으며 차량용 캐머러 SoC를 2012년부터 연구개발해 상용화하였음 재무 대시 디지털 이미지 센서 판매 감소에도 주력인 자동차 카메라용 아날로그 이미지 센서의 국내외 수주 증가와 판가 상승으로 전년 동기 대비 큰 폭의 매출 성장 대시 유연가 구조 저하에도 매출 성장에 따른 판관비 부담 완화로 전년 동기 대비 영업이익 흑자 전환 금융수지 개선으로 순이익도 흑자 전환 대시 자동차 생산 증가로 자동차 카메라용 시스 및 주변 부품 판매 증가가 예상되는 가운데 해외시장 판로 확대 등으로 매출 성장 전망.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픽셀 플러스의 시가총액은 665억 원입니다. 시가총액은 기업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픽셀 플러스의 시가총액 순위는 코스닥 1109위입니다. 픽셀 플러스의 상장 주식수는 816만 6558주입니다. 픽셀 플러스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 주입니다. 픽셀 플러스의 퍼은 9.77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8.01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26.49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59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240원을 보여주었으며 PBR은 0.92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833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PS는 각각 0.58배. 13,961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N/A% 사인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83억 원, 10억 원, 34억 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시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마이너스 61억 원, 40억 원, 37억 원입니다. 픽셀 플러스의 재무를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 비율을 보면 9번지 84%이고 유보율은 2437.82%입니다. 부채 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389.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7.96 더하기 0.76%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719.49이며 전일 대비해서 6.97 더하기 0.98% 쌓인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픽셀 플러스의 2022년 12월 9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8,14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8,160원보다 2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8,332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낮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하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픽셀 플러스의 종가는 8,140원이며 주가가 픽셀 플러스의 20일 이동 평균선 및 볼린저 밴드 중심선보다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픽셀 플러스의 종가는 8,140원이며 주가가 픽셀 플러스의 241 이동 평균선 아래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오늘 종가와 20일 이동 평균선 사이의 이격도가 91%이므로 20일 이동 평균선과의 이격도 상에서는 매수 신호로 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픽셀 플러스는 거래량 11,006주가 거래되었으며 거래대금 8,900만원이 움직였습니다. 금일 거래원별 거래량을 확인해보겠습니다. 금일 매도 상위 거래원은 각각 대신에서 2,799주, 키움증권에서 2,300주, 유진증권에서 1,639주, NH투자증권에서 1,491주, 미래에셋증권에서 733주를 매도하였습니다. 금일 매수 상위 거래원은 각각 한국증권에서 2,166주, 키움증권에서 2,059주, 미래에셋증권에서 1,919주, 삼성에서 1,083주, 이베스트에서 483주를 매수하였습니다. 최근 5일간 외국인은 5,320주만큼 순매도를 하였으며 기관은 47주만큼 순매수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주식하는 사람들 모두 성공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픽셀 플러스 주가 전망 및 차트 분석.